2019년에 이제 TF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TF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이 그동안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TF가 가동된 건 3년 전이거든요.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그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던 기계식 처리 장치, 그걸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계식 처리 장치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광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어떤 그 시설의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에게 혐오 시설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계식 처리 시설을 전면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TF에서 사업자에게 12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자가 설계안을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했고 그것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내온 거는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떠한 기계장치, 물론 이제 물순환하는 펌프를 제외하고 어떤 기계장치라든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아주 친환경적인 장래지향적인 그런 공법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네, 기계식 처리 장치를 먼저 안으로 내놨는데 이제 다시 다른 안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뒤에 좀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풍화무 수질 개선 전담 연구팀에는 뭐 누가 있었나요? 네, 저희 처음에는 저희 수질 개선 TF는 뭐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님을 포함해서 저 그리고 수질문화 관련 박사님들 그리고 농어총공사, 그동안 풍화무수를 쭉 관리해왔던 농어총공사의 담당자, 그리고 환경단체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나서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대해서, 거의 최종 안을 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대표, 시의원 두 분, 구의원 두 분, 이렇게 확대 TF를 구성을 해서 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민분들도 들어가 계셨던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내놓은 TF안이 어떤 건가요?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을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풍화무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저희들이 아주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 외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오염물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어떠한 기계장치를 하거나 화학약품을 살포해도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 안의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오염물질을 물길을 따라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풍화무가 호수긴 하지만은 예전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자체적으로 Y자 형태의 물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길을 따라서 우수 배제 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수가 다 이렇게 배제가 되게 되면 우수 배제 박스요? 네, 우수 배제 박스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유지 용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지 용수로서 저희가 이제 지하수 개발을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싱크홀에 대해서도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최대 1000톤을 저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극한 상황이고 네. 평상시에는 500톤 이내로 사용을 할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싱크홀 문제라든가 지하수 고갈 문제도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지하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하나의 핵심은 이 물을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는데 그냥 순환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지하 흐름 습지라고 해서 자연형 습지를 계획을 합니다. 네. 이 지하 흐름 습지가 뭐냐면요. 계곡에 이렇게 놀러 가고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순간 모래자갈이 많은 데서는 물이 안 보이고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다시 또 깨끗한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자갈층으로 해가지고 자연형 습지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위에 이제 모래자갈이 도출되어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쪽에는 창포를 이렇게 다 식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5월 달에 이렇게 가시면은 이쁜 창포 꽃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 좋은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저수량을 3분의 1가량으로 줄이고, 아. 또 그러기 위해서 바닥을 높여야 되는 게 지금 TF의 안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해주셔서, 그 이야기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테고, 자, 이 안에 대해서, 저수량을 줄이고, 바닥을 높이고, 바닥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매립은 좀 해야 되고,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황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모든 대책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죠. 네. 용량을 줄이고 그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매립을 통해서 평균 수심을 한 1.5m 정도로 낮추고 그래서 그 맞춘 줄여진 용량을 일정한 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퍼서 공급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 매립하는 방식밖에 없느냐. 네. 차라리 저수지를 어차피 저수지로 안 쓸 방법이라면 저수지 뚝을 낮추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렵게 그 토사도 흘러다가 통업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매립을 하고 그 매립하는 토양도 또 다른 오염원이라고 제가 아까 퇴적물도 오염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런 방식을 선정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배제라고 하지만 이게 평상시에 들어오는 수질도 안 좋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강우 유입수 데이터를 봤더니 초기 강우에는 수질이 안 좋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물은 오히려 그 현재 상태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상황도 있어서 강우 뒤에 있는 물은 저수를 하는 게 오히려 그 호수 수질 유지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수가 가지고 있는 자연 정화 기능 이런 생태적인 기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수나 이런 것들을 버릴 때는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좀 네. 그렇지만 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영산강에 물을 배수할 때는 BOD가 거의 한 10pp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천에 내려가면 한 1ppm, 2pp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7, 8ppm 정도는 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 인위적으로 구조화하면 생물이 줄어들므로써 축소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안 되고 인위적인 어떤 처리 시설, 인위적인 배제, 그다음에 그 습지 형태의 지하 흐름형 습지를 말씀하셨는데 지하 흐름형 습지라고 하는 이런 식생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농어촌 공사의 유입수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도 기존에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런 습지 처리가 그 혼해의 수질 정화를 하는데 특히 녹조 발생을 저감하는데 그렇게 크게 이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되는 저수지가 있고 아닌 네. 경우도 있지만 일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 네. 농도가 0.002 정도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발생한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네, 발생하기도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체계와 조금 연관이 되긴 하지만 네. 이미 오염도가 꽤 있는 호수에서 유입수를 그냥 낮춘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원형에서 유입수에서부터 처리하는 방식 그렇다 그러면 손댈 수 있는 방식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물을 용량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도 필요해지고 또 유입수도 또 따로 처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서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단순화된 접근 방식 유입수를 중심으로 한 처리 방식이 오히려 더 호수 수질 개선에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원인을 놓고 TF 쪽에서는 빗물 쪽에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두고 있고 우리 황 박사님께서는 꼭 빗물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거는 충분히 비교적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 그렇죠?